인간이 무의식 또는 이드의 수준에서는 섹스를 무조건 욕망하고 섹스를 하면 무조건 쾌감을 느낀다고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생각했어. 심지어 남자가 엄마와 근친상간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다고 보았어. 여자가 강간을 당할 때도 섹스를 원하고 성적 쾌감을 느낀다고 생각했어. 프로이트는 섹스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쾌감은 의식 또는 자아 또는 초자아의 수준에서나 일어난다고 보았어. 본능의 수준에서는 섹스를 무조건 원하거나 즐기는 반면 성장해가면서 학습 또는 사회화를 통해 섹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고 본 거지. 프로이트는 1856년생인데 다윈의 종의 기원 초판이 1859년에 출간되었지. 프로이트는 자연선택 이론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근친상간이 열등한 자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간이 근친상간을 회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도 알고 있었지만 강렬한 근친상간 욕망이 있다고 우겼지. 21세기 진화생물학과 진화심리학에 비추어 볼 때 프로이트가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푼 썰은 한심한 수준이야. 이건 프로이트가 활동하던 당시에 진화과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탓도 있어. 번식을 위해서는 섹스가 필요하니까 인간이 섹스라면 마냥 좋아하도록 진화했다고 프로이트는 믿었던 것 같아. 음식 섭취와 비교해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는데 도움이 될 거야. 동물은 먹어야 생존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먹으면 안 되지. 독성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 들어있는 음식이라면 차라리 안 먹는 편이 나아. 독버섯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먹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지. 음식 섭취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식욕만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음식 맛을 느낄 수도 있어.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할수록 더 맛있다고 느끼고 독성 물질이 풍부할수록 더 맛없다고 느끼도록 인간이 진화한 것 같아. 독성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먹는 것이 괴로워지지. 음식의 맛과 섹스의 맛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 인간의 번식에 섹스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은 섹스도 있어. 이건 차라리 먹지 않은 편이 훨씬 나은 음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유전자 복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섹스를 맛없는 섹스 또는 괴로운 섹스로 느끼도록 인간이 진화한 것 같아. 대다수 진화 심리학자들은 근친상간과 강간당하는 것이 극히 맛이 없는 섹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해. 근친상간을 하면 유해 열성 유전자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이 때문에 근친상간을 회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정설로 자리 잡고 있어. 강간을 당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섹스는 유전자 복제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왜 강간을 하겠어? 여자가 섹스를 거부하니까 강간을 하는 거지. 진화론적으로 볼 때 왜 여자가 섹스를 거부하겠어? 그 남자와 섹스를 하면 대체로 유전자 복제 손해를 보니까 거부하는 거겠지. 강간은 그런 여자의 선택을 짓밟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대체로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해롭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근친상간을 할 때나 강간을 당할 때 역겨움이나 다른 불쾌감을 느끼도록 진화한 것 같아. 섹스를 무조건 좋아하도록 인간의 본능이 생겨먹었다고 믿었던 프로이트와는 달리 현대 진화심리학자들은 섹스의 맛을 고려할 줄 알아. 근친상간과 강간당하는 것은 맛없는 섹스의 극단적인 사례들이야. 음식으로 치면 독버섯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맛있는 섹스와 맛없는 섹스에 대해서는 온갖 방면에서 그리고 온갖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우월한 남자, 즉 키 크고 잘생기고 지위가 높은 남자는 대체로 좋은 유전자를 품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와 하는 섹스는 대체로 맛있는 섹스인 것 같아.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일 때 섹스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가 처자식을 열심히 돌볼 확률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맛있는 섹스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 남편이 열등하다고 하자. 이때 여자가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전략을 쓸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 하는 섹스는 맛없는 섹스고 우유 배달부와 하는 섹스는 맛있는 섹스지. 이런 이유 때문에 열등한 남편과 섹스를 할 때는 불감증이나 성교통이 일어나도록 여자가 진화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